동양의 일관성,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좋은 기술을 발휘하기 용이한 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3주로 경기가 네. 시작이 됐습니다. 나스터 선수에 먼저 밀어줬고요. 자, 일본이 화면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있는 일본 대표팀이고요. 이도 인도의 압박에 지금 많이 지금 당황하고 있죠, 일본 팀이. 자, 25야드 지점까지 성공했습니다. 드리블 됐고요. 서클 안쪽까지, 그리고 슈팅! 들어갔어요! 선취골! 인도의 나비트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경기 시작 6분 만에 선취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인도 대표팀. 지금 일본 팀이 아울렛 아웃을 저 나오다가 인도 팀이 압박에 걸렸. 역습 찬스 안쪽으로 네. 넣어줬습니다. 수비 2명, 공격 3명. 아, 한 명 제껴내고 서클 안쪽으로 패스 이어갔고요. 그대로 슛! 들어갔어요! 2대0을 만들고 있는 인도 대표팀. 거의 완벽한 팀플레이에 의한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2대0으로 달아나고 있는 인도 대표팀입니다. 지금도 뭐 개인기량과 또 한 번의 역습 찬스를 이용해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25번. 네, 나부니카우로 선수가 오늘 축구를 넣었네요. 지금 느리나면 보듯이 우수한 개인기로 서클에 진입한 이후에 동료 선수에게 네, 침착하게 지금 저희 학교 경기는 저렇게 히트를 했을 경우에 무릎 위 정도로 일찍된 좀 위험한 볼로 보는데 슈팅에 한해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2쿼터에는 1쿼터 자, 일본의 성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후반전 3쿼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귀신같이 또 3쿼터가 진행되자마자 비방으로 조금 멈춰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강한 프리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어게인한테도 지금도 골포스만 공장에 볼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심판이 이제 타임을 잡았죠? 아, 그렇군요. 예. 우천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심판이 예, 저렇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11분 11초를 남겨준 3쿼터 상황에서 비가 조금 잦아들 때까지 약간의 휴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웅덩이가 너무 만들어졌어요. 경기장 중간중간에도 만들어지면서 인도와 일본의 경기가 우천 중단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쿼터 11분 11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나브닛 카우 선수가 1쿼터, 6번, 2쿼터 9분에 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전달이 됐어요. 수비 2명, 서클 한쪽 돌아서면서 슈팅까지 가져갈까요? 그대로 슈팅! 그러나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 왼쪽으로 전달해줄 때 몸을 날려봤습니다. 빼내고 있는 1번 2대0 상황, 일본의 페널티 코너 잡아두고 그대로 내립니다. 그러나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푸시한 민한 선수가 골대에 러시를 하고 그 선수에게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일본의 페널티 코너 불렸습니다. 중앙쪽으로 전달, 이번에 직접 슈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쪽 전달, 이번에도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9명의 선수가 골대이기 네. 때문에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예, 10대 9 상황이죠. 수비에요. 인도 3명, 일본 2명입니다. 뒤쪽 전달. 골을 기록했던 헤드트릭. 그대로 슛! 지금은 살짝 방향만 전달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슈팅했는데 네. 골포스 옆에 포진한 인도 선수의 타치슛 유도했는데 그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공격. 왼쪽. 쪽으로 살짝 안쪽으로 전달. 네, 서클 진입했습니다. 서클 안쪽 패스 들어갔고요.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슛! 그러나 벗어났습니다. 이 슛 이전에 좋은 찬스였는데 인도 수비가 못해가지고 방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명의 선수가 일정한 갭을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전달 찬스예요. 서클 안쪽 왼쪽 전달. 그리고 슛! 득점입니다. 들어갔어요. 3대 0을 만들고 있는 인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빠를 때 느릴 때 지금 무너지니까 갑자기 빨라지죠 이대로. 네, 유닛
스타 선수를 보이는데요. 지금 뭐 순식간에 움츠려 있다가 한 번에 잡은 찬스를 득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3대 0을 만들고 있는 인도. 저희가 지금 득점한 지역을 가장 골이 많은 지역이라 그래서 핫스팟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잘 활용해서 아주 약속된 플레이로 좀 더 득점을 하였습니다. 자, 22번 달고 있는 아누파 빨르나 선수가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3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3명 수비수 2명 네. 1명 제껴내고 오른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왼쪽 전달 가운데에서 슈팅 들어갔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있는 나브니 카우르 선수입니다. 4대 0을 만들었어요. 지금 페널티 코너 공격에서 좋은 세트피스를 인도 골키퍼가 선방한 이후에 빠르게 지금 속공으로 나와서 지금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나브니 카우르 선수가 벌써 세 골입니다. 잡았다 넣었다 하면은 다 골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침착하게 오른쪽에서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골문에 넣으면서 오늘 경기 세 골을 넣고 있는 나브니 카우르 선수입니다. 4대 0 신흥 선수입니다. 지금 네. A매치 30경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좋은 득점력을 같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일본의 공격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네, 찬스 찬스골 네, 들어갔어요. 만회골 귀중한 만회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일본 대표팀 4대 1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쿼터 13분여쯤에 바뀐 골키퍼를 상대로 24번 선수 같죠? 네. 유희 선수로 보이는데요. 지금 득점한 지역을 저희가 핫스팟에서 가장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 27번인가요? 27번에 야마다 아키 선수가 4대 1을 만들어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늦었지만 일단 만회 골을 넣었고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한 골을 넣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4대 양 팀의 15분씩 4쿼터 경기 60분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인도가 일본을 4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네 개막전 해트트릭을 기록한 인도 대표팀의 나브니 카우르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리 축하드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So, can you tell me how about today's games? Today's game was very good. We play really well and we gain more confidence after win this game. We are next to see our next game. 네 오늘 경기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더 많은 자신감 얻어서 다음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무려 세 골을 넣었습니다. 컨디션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So you scored three goals today, and how about your condition for today's games? Oh, I'm very happy. It's for I'm first time man of the match in international tournaments. It's very good feel for me. So I couldn't get it. Can you tell me again? I am really happy. It's my first international man of the match. That's why I'm really happy. 그 오늘 정말 기쁘고요. 자기가 이번 오늘 지금 맨 오브 더 매치 된 게 자기 이제 국제 경기에서 첫 번째 맨 오브 더 매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일본 대표팀의 10일간 압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4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 개인적인 목표와 팀의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He's wondering how about your personal goal and then how about your team's goal in this competition. We have to win this tournament. It's our goal. Because after this we have World Cup. That's why we have won here. Then we have more confidence for our next tournament. 네 일단 이번 대회에서는 당연히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월드컵이 있는데 그 월드컵에서도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이 팀적으로도 갖고 있는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면서 우리 팀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볼 거야 고생해준 팀 선수들. Can you tell me something to your colleague? Watch the camera. Can you tell something to your colleague, your playmate? Our team is play really well. After this match, we more gain confidence. That's, thank you. Our team play really well. Every player is more too much confidence. We play really well this match. 오늘 정말 잘했고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자고.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요. 다음 경기도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도의 나브니 카우르 선수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감독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저르 감독님이십니다. 승리 축하드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Congratulations for winning for today's games. So how about today's games?
Yeah, thank you very much. Important first match, winning. Then you are full in the tournament. I think we did really well. We intercepted a lot of balls and created a lot of opportunities, and that's what we wanted. I must say we had also a few opportunities again, so we have to work on that. But happy with the win. 일단은 무엇보다 첫 번째 경기 이기는 게 토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일단 이겨서 또 자신감을 또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경기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이라는 승리를 가져갔어요. 사실 예상한 스코어였는지 궁금합니다. Did you expect to score the 4 goals today games? No, I didn't know what to expect. Just from the men to the women, so this is first tournament. I've been with the women before this. I think they improved, and that's really good. So I couldn't get it exactly. Okay. So I'm happy we improved. I didn't expect to score 4 goals, of course happy with the goals, and I think we could score more. 일단 네 골을 넣을 거라는 걸 기대는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일단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골을 넣고 그 더 지금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향상을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대회 또 풀리그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팀하고도 맞붙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In this competition, we have a pool league, and you are going to have a game against the Korea.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game against the Korea? Yeah, for us, it's important to focus on the next game is China. Yeah, and Korea, we have the last game. So it's too fast to say something about them, and I didn't saw much about them yet. 일단은 다음 경기가 중국이랑 경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경기 중국 경기와 한국 경기까지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s gonna expect a good performance in the Chinese game and the game against Korea also. He's gonna expect a good game in the game against the China and Korea. I think so. They are all good teams here, so every game will be good. 네, 한국 경기와 멋진 경기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리팀 다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